현재 시간 3시인데요. 지금 낚시한 지 4시간 됐는데 17마리째입니다. 고로스! 오, 멋진 보호가 나왔습니다. 이야, 끝내준다. 고로스! 계속 옥수수에 까짝까짝 하는데 결국에는 건드네. 어? 크다! 어우, 4자 되겠는데? 어우, 4자 돼! 우와! 와, 이빨이 성질 났어. 지금 옥수수 4개, 지렁이 6개. 근데 지금 옥수수에 2마리, 지렁이 4마리. 와, 사자입니다. 낮에 나온 사자. 야, 지금 1시 반 정도. 이곳에 그 11시에 제가 도착을 해서 조금 그 대편성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낱낚시에서 너무나 많은 붕어가 나와가지고, 낱낚시로 해서 1부를 마감을 하고, 밤낚시부터는 이제 2부로다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낚이는 씨알들이 보면 뭐 9시급이 2마리가 나왔고 나머지는 뭐 다 월척서부터 4자까지 아주 다양한 씨알에 붕어들이 많이 낚였는데요. 지금까지 낚은 붕어가 거의 한 25마리 정도 됩니다. 전부 다 허리급에서 뭐 4자에 가까운 그런 붕어들이 아주 씨알 좋은 붕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밤낚시에서는 바람도 좀 잘 것 같고 또 그 캐미라이트 불빛이 또 얼마나 멋지게 올라오는지 기대를 가지고 한번 2부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자, 허리급 붕어 한 마리 더 추가. 지금 해질녘이 되니까 뭐 대를 피기도 전에 지금 세 대 폈는데 지금 연속 나오고 있어요. 해가 지면서 정신없이 나옵니다. 케미를 갈아 낄 시간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 옥수수보다는 아주 지렁이에 지금 활발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해가 떨어지면서 이제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 이제 밤 기온이 좀 차가우니까
조금 큰 붕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갖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5시 반입니다. 한 30마리로 이제 낮낚시는 끝내고, 지금 밤낚시 2부를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케미불은 이미 다 꺾었고요. 지금 케미가 잘안 보이긴 하는데, 조금 어둠이 더 내리면 이제 선명하게 케미가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도 자고, 기온은 좀 내려가긴 하지만, 오늘 바람이 없기 때문에 또 기온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밤낚시 기대됩니다. 오늘 이제 마리스는 충분히 했고 오늘 밤낚시의 핵심은 이제 씨알이죠. 씨알 선별. 그렇지. 그렇지. 밤낚시 오프닝 하고 나서 바로 나온 첫 번째 붕어. 9추나 턱걸이 되겠습니다. 오늘 낮낚시에서는 지렁이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밤이 되면서 그좀 씨알 선별을 하기 위해서 밤에는 지렁이를 안 쓰고 전부 옥수수를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를 이렇게 떼고기를 잡는 거는 1년에 정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새해 첫 물낚시를 왔는데 이렇게 대박을 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입질 허리급 하나 더 나왔습니다. 쫙. 밤을 꽉꽉 세우면서도 붕어 얼굴 보기 힘든 그런 적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1년 어복을 다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밤에 케미 켜고 제대로 올린 붕어입니다. 딱 턱걸이나 9시 되겠다. 간다. 밤이 되니까 사이즈가 좀 많이 작아졌어요. 거꾸로. 낮에 오히려 더 크네요.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가 넘었는데요. 이제 좀 바람이 살짝 부으니까 입질을 해주네요. 해가 넘어갈 때는 폭발적으로 다 입질이 들어오더니 완전히 해가 지고 이제 어둠이 내리고 난 다음부터는 소강 상태로 거의 입질이 없었어요. 지금부터 입질 타이밍이 아닌가? 정시 한번 바짝 차리고 해보겠습니다. 낮에 워낙
큰 놈이 잘 나와가지고 밤에 엄청 기대를 했는데 영 기대하고는 틀리게 많이 안 나오네요. 조금 더 해보고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이제 날이 새려고 하면 한 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날이 새기 전에 나온 붕어, 월척입니다. 지금 미끼는 전부 다 지금 열대를 다 옥수수를 쓰고 있는데요. 밤새 물이 불었어요. 지금 한 이곳이 물이 부는 데인지는 몰랐는데 밤새 한 2cm 정도 불었습니다. 지금 어제 초저녁에는 바람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밤새 바람이 조금씩 계속 불었어요. 지금 근데 잔잔한 것보다는 약간 바람이 불어주는 게 붕어의 활성도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 내내 입질이 없다가 이제 해가 동이 다 트고 난 다음에 온 입질입니다. 딱 월척 조금 넘겠다 길이는. 자, 거의 비슷한 붕어가 동시에 나왔어요. 어제 그 도착해서 한 11시 좀 넘은 상태에서 이제 낚시를 시작을 했는데요. 낮조항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폭발적인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밤이 되면서 씨알이 좀 굵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밤에는 입질이 지금 소강 상태고 간간이 나오기는 하지만 뭐 커봐야 월척급. 그런데 지금 이제 아침 날이 밝으면서 입질이 조금 동시에 두 대가 들어왔는데 아마 해가 좀 뜨고 나면 오늘 아침 조항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사실 밤에 좀 큰 덩어리 붕어가 나올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짠챙이만 좀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이거 동시에 나오네 꼭. 그러니까 두 마리씩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아. 같은 사이즈가
동시에 나오네. 오와 시작된다. 63. 치올림도 괜찮은데.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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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사자 아니야? 오! 와, 39네. 39. 자, 지금 1cm가 못 미치는 사자가 나왔어요. 햇빛만 조금만 놔주면 어제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조항이 예상됩니다. 호랑지가 한쪽이 없어. 서울에서 6시에 출발을 해가지고요. 어제 11시에 이곳에 도착을 해서 바로 이제 대편성을 하고 낚시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낮에 날씨도 너무 좋고 사실 이 남쪽에서 바람이 없이 낚시를 한다는 거는 행운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바람도 없고 한 그런 아주 따뜻한 날씨에서 또 1월에 이런 날씨 만나기 굉장히 힘드는데 아주 좋은 날씨 만나서 아주 그 대박을 치고 돌아갑니다. 어제 낮낚시에 거의 뭐 한 20, 30마리의 허리급 붕어를 만났고 또 밤낚시에서는 좀 많이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밤에는 잔시알 위주로 붕어가 낚였고 또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서 조금 굵은 붕어들이 많이 낚였어요. 그래서 총 지금 뭐 한 50마리 정도 붕어를 만났는데 사실 이런 조항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촬영에서 이런 대박이 날 줄은 저도 생각을 못 했어요. 뭐 이런 대박 조항이 항상 뭐 이렇게 낚시 갈 때마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느 때는 사실 붕어 얼굴 한번 제대로 보고 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또 어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뜻밖의 행운이 저한테 찾아와서 아주 즐거운 낚시하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시작된다. 놓친 경우도 꽤 많은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쳐다본다는 정신인데. 우와. 우와. 한국 낚시방송